사랑, 더 자, 더 자. 이상하라, 이상하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더 주무세요. 그, 반가, 반가. 안녕. 이제 일어났어. 사랑이들, 날씨 너무 덥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좀, 그래도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이사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 6월 말에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하우스입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촌 집으로 왔고요.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삼촌 혼자서 케어하기 힘드셔서 엄마랑 저랑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랑 삼촌이랑 4인 식구로 해서 오손도손 당분간 지낼 것 같고요. 있는 동안 재밌게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긍정적이게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Let's go! 그 택배가 왔어. 뭐 가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입던 그 옆에 터진 원피스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다 보니까 이제 날이 더워져가지고 그거 빨 때 입을 게 없어서 따로 주문을 했거든요.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여기가 로미스토리에서 주문한 썸머 실키롱 원피스. 블랙 R2 사이즈. 나시처럼 된 그런 원피스인데 되게 얇죠. 그쵸. 소재 자체가 엄청 얇아가지고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일자예요. 뭐 옆에 트임도 없고 일자인데 시원할 것 같아서 좀 시원해 보이죠? 딱 봐도. 이거 주문했고 하핑에서 주문한 오 나의 달링 셔링 원피스 퍼플 2번 퍼플 2 사이즈로 주문했고 얘는 컬러가 미쳤어요. 반팔 디자인 그죠? 반팔 티셔츠 같은 건데 밑에 이렇게 치마처럼 셔링이 잡혀있는 얘도 보니까 소재가 그죠? 약간 시원할 것 같은 공기가 통하는 그런 소재예요. 얘는 디자인보다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보라색. 지금 화면에는 약간 남색처럼 보이는데 완전 진한 보라색 컬러예요. 이렇게 여름 원피스 두 개 주문했고요. 요 두 아이는 이제 앞으로 브이로그 시작할 때 아니면 집에서 있는 모습 찍을 때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두부 모래. 우리 사랑이 모래가 시킬 때가 됐어요. 이거를 이사 오기 전에 딱 한 개 정도 남고 시켜야 됐었는데 사실 이사 오면은 새로 시키면 다 짐이잖아요. 그대로 가져와야 돼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또 그 하나로 이사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가지고 이사 오고 나서 주문했네요. 녹차로 해가지고 가는 입자로 이 안에 7kg인가? 그쵸? 7kg짜리 6개 주문한 것 같아요. 7kg짜리 6개 채색가루 검색해가지고 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부모래만 시키는 이유가 요 두부모래가 변기에 내려가면 내려가요. 이렇게 가는 입자만 주문해서 시키거든요. 굵은 거는 조금 불린 다음에 내려야 돼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바로바로 변기에 내려버립니다. 이 큰 박스는 무엇인가? 제 동창이 있어요. 정은숙이라고. 그 친구가 또 제가 이사했다는 생방송을 보고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카톡이 온 거예요. 친구야 방송 잘 봤다 이사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또 이사 선물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결혼하고 애 낳더니 원래도 센스 있었지만 더 센스가 있어. 딱 필요한 것만 보냈어요. 집들이 추천 화장지 실속 선물 세트 크리미 화장지, 키친타월, 미니 티슈까지. 역시.
가정주부의 요 센스는 은수가 고맙다. 잘 쓸게. 멀리서 이렇게 이사 선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친구야. 그래서 언박싱 까지 까지 까지. 어머 이거 약간 오늘의 TMI인데 마사지기 찾았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그쵸 연세로 여행 갔다가 해외여행 갔다가 사온 건데 이거를 분명히 제가 알바하고 올라올 때 챙겼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진짜 온 집안을 샅샅이 막 3일 밤낮을 찾았는데도 없어가지고 최근에 또 괄사 열풍이 불었잖아요. 괄사로 막 여기 림프선 마사지 해주고 막 그런 거 보고 이거 써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괄사를 사야 되나? 이러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사하다가 항상 그쵸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물건은 이사할 때 나온다면서 어디 있었냐면 이케아 3단 장에 첫 번째 장에 마스크 안에 쌓여 있었어요. 마스크 무덤에서 얘를 또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마사지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쓰던 크림들 있죠? 뭐 요거 일리얼 세라마이드 나토 집중 크림 이런 거는 그냥 얼굴에 도포해 주시고요. 좀 대신 마사지 할 땐 좀 듬뿍 집에 쓰는 아르간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얼굴에 사용하는 오일로 쓰셔야 돼요. 한 좀 한쪽 짜서 목 같은 약간 요 이 림프선을 잘 풀어줘야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사용하기 전에 물티슈 같은 거 꺼내가지고 항상 이렇게 얼굴에 지속적으로 되는 디바이스들은 이렇게 한번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뒤집어서 다 쓰고 나서도 한번 닦아줘. 이렇게 꾹 눌러서 키면 이게 화장품 같은 거 흡수되게 도와주는 그런 거. 그리고 요게 무슨 클렌저 단계 뭐 이러고 여기 세 가지가 합친 요게 마사지 같은 그런 이게 마사지 안 할 때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요 이온이 피부에 닿아야 그쵸 약간 진동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원래 중력에 의해서 얼굴이 그쵸? 밑으로 처지잖아요? 밑으로 위로 이렇게 마사지 하나 돌려줘. 아니 나이 들수록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하려고요. 기초 제품만 잘 바르고 클렌징만 잘해도 사실 피부에 되게 좋은데 쉽지가 않죠. 피곤하면은 안 씻고 막 쓰러져 잘 때도 있고 그죠? 무슨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 조금만 관리 잘해도 어려 보이잖아요. 맞아 진짜 피부 관리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좀 피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관리 안 받은 지 오래돼서 또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한 템포가 끝나면 그치 또 기계를 닦아주고 목 같은 경우에는 오일 너무 많이 발라서 한번 물티슈로 닦아줄게요. 아무튼 오늘의 TMI 마사지기 찾았다. 야우 무야호. 오늘은 초당 옥수수 삶아 먹을 거예요. 지금 옥수수가 딱 계절이잖아요. 마트에 갔는데 초당 옥수수 있어서 샀어요.
그리고 원래 옥수수 삶을 때 소금이랑 신화장 넣어서 쌌는데 얘는 생으로 먹었는데 달더라고. 그래서 그냥 물에 넣고 삶도록 할게요. 이 정도 넣어야지. 두세 개 삶으면 좀만 넣어도 되는데 다섯 개 넣어. 엄마 이거 똑순이야 얘. 나랑 이거 알았어. 예쁘다. 맛있게 익어라. 초당 옥수수. 삶은 지 한 15분 정도 됐고요. 와, 너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우리가 얼마 주고 샀지? 다섯 개 8,000원? 하나에 1,800원? 근데 초당 옥수수 원래 8개 2만원 이렇게 팔아, 인터넷에. 알도 엄청 크고. 진짜 달고, 그리고. 옥수수인데 끝에 살짝 아삭아삭해. 삶기 전에 먹었을 때는 엄청 아삭아삭해. 뭐 사과처럼 삶고 나니까 좀 차이가 생긴 했는데도 아삭아삭하네. 이거 봐봐, 알 큰 거 봐. 안 삶고 그냥 먹기도 하던데 저는 그 옥수수는 조금 따뜻하고 뜨뜻 미지근해야 맛있더라고요. 맛있네. 먹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수분감? 수분감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게 먹을 때 한 입 확 베어물잖아. 그러면 옥수수 안에 있는 수분이 쫙 나와요. 터져요. 지금 옥수수가 제철이잖아. 원래 제철에 먹는 맛이 있어. 여러분들도 올 여름 옥수수 맛있는 게 잘 알았죠? 반개 먹는데 배불렀나. 짠, 룸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34평형 아파트고요. 삼촌집이랑 할머니 안방은 못 보여드리고 거실이랑 뭐 화장실 제 방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욕도 다닌 화장실. 이제 반신욕 할 수 있는 거네요. 있고요. 그리고 거실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딱 보이는 장소에 제 스타벅스 서랍장이 들어왔습니다. 얘를 원래 방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방이 작아가지고 고민 끝에 얘를 거실로 뺐는데 잘 뺀 것 같아요. 소중한 스타벅스 아이들이 미처 장식하지 못한 아이들까지 꺼내가지고 더 화려하고 멋있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긴 주방. 기존에 이게 삼촌이 쓰시던 냉장고가 있어서 저희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는 오빠네 집에 잠시 맡겨놨고요. 얘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 김치 냉장고만. 근데 또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더블 김치 냉장고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넓죠? 주방이 되게 넓고, 그리고 밥솥이 지금 두 개예요. 저희가 원래 쓰던 쿠쿠밥솥, 삼촌이 가지고 계시던 쿠첸밥솥. 아, 그리고 요거 제가 예전에 홈쇼핑으로 사은품 받았던 뭐 그런 오븐이거든요. 토스트 오븐 같은 거. 얘를 이사하면서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고, 거창한 건 아니고 미니 베이킹, 크루아상 생지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베이킹 할 거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베이킹들 아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맛있는 거 해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실은 이렇게 확실히 아파트라 넓게 잘 빠졌죠? TV가 엄청 커요. TV가 한 몇 인치라고 해야 되니? 100인치? 120인치? 아무튼 엄청 큰 TV. 사랑이 장식장은 여기다가 놨고, 그리고 이렇게 소파. 이게 리클라이너 소파여가지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다리가 올라오는. 그리고 삼촌 다이슨 청소기까지. 클래스. 제 방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이뻐 사랑이야. 아이고 사랑 미모자랄까. 문에 이게 있었어요. 요거 그 뭐죠? 문 이렇게 걸어가지고 쓰는 모자걸이 요런 게 있어서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요거를 여기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나 가방, 그리고 기본적인 용품들, 유산균 이런 거, 약, 나갈 때 뿌리는 향수 이런 거 매달아 놨고요. 문제의 침대. 이 침대가 저는 가끔 이제 명절날 삼촌네 놀러 와서 잤을 때, 그래서 침대 들어오고 장식장이나 뭐 이것저것 들어가겠더라고 했는데, 이게 매트리스는 퀸 사이즈인데 그렇게 안 커요. 침대 프레임이 엄청 커가지고 이 밑에 이게 서랍도 되는 그런 침대거든요. 이 침대 프레임이 너무 커가지고 얘를 놓고 나니까 뭘 놓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구는 밖으로 뺐고요. 침대 협탁, 그렇죠? 같이 온 거. 그리고 조명 가운데 조명되고 USB 포트 두 개 꼽을 수 있고, 여름이라 이제 이렇게 대자리까지 꺼내놨다. 이 공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것저것 드라이기랑 요것저것 빼놔져 있고요. 이렇게 대충 장식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가 삼촌 집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삼촌도 더위 안 타시고 할머니도 덜 안 타셔가지고 에어컨이 없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가지고 있던 창문형 에어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다용도실이어가지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거든요. 세탁기 있는 그 베란다여서 또 창문이 넓어가지고 뺐어요. 원래 프레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창문형 냉장고에는 프레임을 끼려고 했는데 여기에 롤 때문에 위에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툭툭툭 해서 걸어 닫고요. 이 앞에는 이렇게 행거, 제가 쓰던 행거, 이케아 3단 그죠? 선반. 방송할 때 이제 화장하고 뭐 하는 것들 다 챙겨왔고, 이 앞에 이렇게 방송용 책상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별다를 건 없어요, 그냥.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더 우겨넣긴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룸투어까지 보여드렸어요. 날 더운데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그쵸? 육수 쭉쭉 타임, 거기다 장마까지 겹쳐가지고 7,8,9는 어쩔 수 없어. 그치?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버텨서 이 여름을 슬기롭고 시원하게 이겨내도록 합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빠잉.